2023 구리 유채꽃 한강 예술제 폐막 공연 경인방송 특집 공개 방송으로 함께 보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우세요? 재밌으신가요? 아마 여러분들 그 오늘 어떤 가수들이 출연하는지 아마 리스트를 보셨을 것 같아요. 각자 원하는 보고 싶은 가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구 부르죠? 나태주! 나태주만 박상철. 박상철이라고요? 나태주. 그쵸. 내가 좋아하는 가수분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분들 나왔을 때도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서 우리 항상 마지막은 아쉽잖아요.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실 수 있나요? 박수 어떻게 치실 건가요? 그렇죠. 이렇게 박수를 크게 치시면서 좀 뒤에서는 약간 몸 흔들면서 춤추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몸도 흔드시면서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봄밤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흥미로운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. 이분의 음색 정말 이 봄을 더 짙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. 여러분 이 음색에 한번 같이 취해보시죠. 감성 발라더, 감성 여신, 음색 여신, 바로 K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,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. 뭐, 좀만 더 넣을게. 아이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시니까 나와야죠. 어떻게 그냥 갑니까? 예. 아직은 가지 마세요. 아 정말 제가 이제 무대를 같이 즐기다 보니까 이 노지훈 씨의 후자가 훈훈함의 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너무 훈훈하시고 이제 가까이서 이제 보신 분들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제가 남자분들한테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청초하다라는 느낌. 네,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청초하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은데요?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니 무슨 피부 관리 기법 같은 거 있어요? 왜 이렇게 피부도 좋고 예쁘죠? 피부 관리법이요? 네. 이렇게 무대에 있으면은 네. 이렇게 자주 웃다 보니까 네. 그게 피부 관리가 되더라고요. 아우 감동 우리 여러분들이 노준 씨 피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. 너무 좋습니다. 이 노준 씨가 이제 노래 여러분들께도 많이 들려드리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.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? 앞에. 네. 그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뭐 어떤 배역이 잘 맞으시는지 어떤 배역 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. 아, 예. 제가 엘리자벳의 황태자 루돌프 역할을 했었거든요.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엘리자벳의 아들. 네. 아들이죠. 황태자 역할을 했는데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네. 어떻게 좀 황태자 느낌 나나요, 여러분? 너무 잘 어울리죠. 뭐라고요? 황태자, 황태자, 황태자. 그러니까 지금 노래와 연기를 둘 다 하실 건데 노래, 연기 둘 다 하시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? 어떠세요? 솔직하게요. 솔직하게 노래가 좀 어렵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. 오. 물론 둘 다 어려운데 네. 연기할 때는 좀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고 또 노래는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. 왠지 이제 노래에 더 이제 뜻을 깊게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. 사실 네. 저희가 들었을 때는 노래 너무너무 잘하시고 더 이상 잘할 게 있나 싶지만 어렵다고 느끼시는 걸 보면 정말 그쪽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노래는 알면 할수록 정말 끝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. 앞으로의 활동 계획, 앞으로 어떤 활동 보여주실 건가요? 앞으로 이제 6월쯤에 앨범을 지금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요.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곡 들려드리기 위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좀 더 활발한 또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노준의 애창곡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. 그렇죠, 여러분? 자, 오셨습니다. 자, 노준 씨의 다음 무대 한번 준비.
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무대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? 다음 노래는 제가 이제 지금 작사 작곡한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마오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되게 가사말들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. 왜 뭐 가장 뭐 안에 있는 기본적인 거는 월급을 받으면 자꾸 누가 빼가잖아요. 그렇잖아요. 뭐 생활비를 받으면 자꾸 누가 빼가. 어디서 자꾸 이체를 가요. 예, 네, 이게 훅 지나가는 그런 이제 가사 말들이 있고 또 포인트 안무로 쉽게 따라하기 쉽게 또 안무가 있습니다. 또 잼잼이 춤이 있는데 다들 네, 시간아 가지마오 혹은 이제 시간아 멈춰나오 할 때 여기 잼잼이를 같이 펼쳐 주시면 됩니다.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? 잼잼잼잼잼. 여러분 준비되셨어요? 네. 그러면 가지마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